자꾸만 밥을 찾게 되는 파김치 장어전골과 또 찰진 햅쌀로 만든 밥입니다. 아, 밥만 먹어도 맛있어, 저거. 이야, 오늘은 네. 전반전, 후반전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자, 후반전 계산 방식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은 메뉴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약 3인분 되는 전골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무게전으로 하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서 공깃밥 한 그릇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네. 공깃밥 하나당 500g으로 치겠습니다. 네. 크다, 크다. 엄청 큰데? 두 개 하면 1kg네. 그러니까 뭐 두 개 1kg예요. 거의 한 두 배 넘게 해주네. 공깃밥을 싸주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오케이, 야. 오케이. 공깃밥 탑 쌓는 게 제 취미인데 오늘 네. 제대로 한번 싸보고 오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자. 너와 내 느낌대로 내게 지지켜봐. 발붙들을 맞추고.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뜨네? 뭐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파김치 그, 그치? 아, 그거 신맛이 별로 안 나. 신맛 안 나고 김치 감칠맛이랑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진하고 맛있어? 그니까. 와. 이 정도면 공깃밥 일단 30으로 생각할까? 일단 가볍게.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골은 네. 이제 육수를 모르고 그럼요.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좀 진한 육수로 보이는데 네. 육수 비법이 있는 겁니까? 장어 육수는 이제 구이용 살을 발라내고 이제 남은 장어 머리랑 뼈를 생강, 대파, 마늘과 함께 한 4시간 이상 예. 고아서 만든 그런 육수라고 합니다. 끓인 게 아니고 그냥 고았다. 뼈에 붙었던 살이 국물에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국물 한번 그냥 이렇게 쓱 해갖고. 와,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파김치! 와, 와. 이게 김치찌개랑 또 다른 맛이 나네. 진짜 다르다. 이건 진짜 한 밥 인당 두 공기는 바로 먹고 시작해. 일단 두 공기가 그냥 중공기. 시작이야, 시작. 일단 시작. 바로 시켜버려. 시작. 사장님, 저희 공깃밥 6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깃밥 6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공깃밥 6개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가자고. 일단 가볍게. 가볍게, 매우 가볍게. 가볍게. 매우 가볍게. 가볍긴 해요. 안에 이렇게 장어 튼실한 거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대박이다, 장어. 어떡해. 엄청 싱글싱글해. 아니 솔직히 비린맛이 날 줄 알았는데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살짝 기름 져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니 그냥 나 진짜 엄청 퉁글퉁글한 돼지고기 먹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저 진짜 파김치. 와 진짜 맛있다. 파김치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질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진짜 너무 맛있다. 파김치가 완전 별미네. 이게 무엇보다도 이 전골은 여러분 파김치가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겠다. 이게 밑반찬으로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는데요. 오로지 전골용으로만 만들어서 또 전골에는 넉넉한 양을 또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파김치. 파김치를 먹으려면 전골을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럼요. 파김치에 꼬이는 거죠. 파김치에서 아예 이렇게. 아. 어우. 아. 와. 공깃밥 시작이네요. 네, 공깃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밥이 또 그렇게 맛있대요. 와. 4등분해서.
근데 밥이 밥만 먹어도 진짜 맛있다. 아, 달어. 아니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와. 아 이제 말리 선수가 또 밥말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밥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밥에다가 이제 전골이 만났으니까 그냥 맛있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끝났죠. 그냥 맛있지 않을까. 그냥 씹을 것도 없이. 아니 얼마 앞서서 그냥 얼마 앞서서 그냥 밥을 다 먹었어. 밥을 다 먹었어. 벌써? 벌써요? 와 분발해야겠는데? 맞다. 야 스포트 내야겠는데 우리도? 시작해볼까? 아니 영서 선수가 지금 빨리 원차를 따내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지금 할머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 나갔다. 오 지금 나오나요? 지금 나오나요? 이거에 밥만 있으면 그냥 잡았네. 드디어 원차 쌌습니다. 할머니하고 가족분들이 기뻐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나는 다 먹어. 나는 여기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하나 있어. 들깨가루. 어? 들깨가루. 더 약간 좀 더 부드러워하게. 구수해질 것 같아. 구수해지고 좀 약간 추어탕 느낌처럼. 오 그러네. 우와. 야 들깨가루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니까 진짜 맛있겠다. 뭐 혹시 드실라고? 아 저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진짜 맛있겠다. 오 들깨가루 어때? 아니 들깨가루 넣으니까 확실히 더 고소해지면서 맛도 걸쭉해지잖아. 그 들깨가루 때문에 좀 더 깊어졌을 것 같아. 좀 더 깊어졌어. 그치? 뭔가 좀 감자탕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감자탕 들깨 감자탕 뭐 맞아, 맞아. 추어탕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어 파치기 파치기. 마무리가 멋지대. 파김치 면치기 하셨어요? 그럼요. 아 진짜요? 오 좀 하는데요. 어, 좀 찌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도 받고 똑같이 합니다. 이거 좀 가지런히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마린 선수도 지금 이제 지금 파치기 면치기 아닙니다. 파치기입니다. 파 뭐야? 와 진짜 너 면 면처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햄버거의 파 면치기 아닌가요? 어머나 어머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면치기. 이거 맞아? 진짜 면치기. 와. 밥말리. 어떻게? 밥말리. 아 나이스 파치기.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잘 먹지? 너무 맛있어. 아 미쳤다. 진짜 잘 드신다.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아 서서 오,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 저 배열을 잘해야 돼요. 할머니 영서 들어갑니다. 어, 입구만 잘 들어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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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다시 이차시도, 이차시도. 야, 호호 불어 먹어라. 호호 불어 먹어. 뜨거우면 뱉어야 돼. 다시 나오면 안 된다. 보자 보자. 어머 어머. 멋있다! 나이스! 그랜드파더! 역시 가족은 위대합니다. 아,
아, 그리고 저 시간 지나가서 그 밑에 약간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살짝 탄 거. 아, 이거야. 이거야? 와. 바로 먹어야겠다. 맞아, 국물 살짝 적셔줘야 돼요. 치트키를 쓰네. 와. 아, 너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대박, 대박. 바로 찌찌 없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꺼죽은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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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MC! 명 MC! 명 MC! 대박이다!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공개입니다! 셋! 공개입니다! 셋! 셋! 공개입니다! 셋! 공개입니다! 셋! 20kg?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야, 진짜 우리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구나. 진짜. 와. 이렇게 해서 11번째 맛있는 맛자 오늘의 우승팀은 더 좋은 날입니다! 더 좋은 날입니다!